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2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 종목은 알루코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0187805입니다. 자, 맞습니다. 알루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4천원 진짜 오는 거냐? 우리 11월 4일 60일선에서 반등 나오겠지? 그런 부분들. 자, 댓글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방향성을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도 좀 아직까지 좀 상당히 애매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니까 당시 11월 4일 당시만 해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목에서 60일선에서 반등 나오는 거냐 아니면 4천원까지 떨어지는 거냐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이좀 떨어지지 않고 좀 버텨주고 있는 것들이 지금 21선이 상단 부분 저기 이 위치에 있죠. 지금 21선이 이렇게 이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61일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면서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61선이. 자, 어찌됐건 저찌됐건 61선에서 지지구간을 좀 받아주면 여기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은 놔두지 않았거든요. 여기까지 21선을 이탈하는 움직임 4천원까지 좀 빠르게 여기까지 딱 나왔다가 4천원 터치를 하고 반등이 좀 나오든지 이런 움직임이라도 좀 나와줄 수도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지지구간을 좀 이탈하진 않아요. 21선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61선을 좀 돌파해주면서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밀어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밀어 올려주지 않을까 그런 좀 이런 식으로 조금 61선에서 지지받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된다. 이전에는 61선이 여기를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아니었잖아요. 21선이 61선을 어60 61선을 61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21선이 여기 위에 바로 있으면서 61선이 가까이 왔어요. 지금. 가까이 왔어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 부분. 자,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 당시에는 4천원 부분까지도 조금 뭐 시장이 여차하면 뭐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 좀 염려스럽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자, 우리 4,500원 부근을 돌파를 할지, 이제 한번더 다시 파동이 나올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이제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뭐, 사실 뭐,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 이런 부분까지, 뭐,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뭐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부분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자,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그리고 뭐, 여기서도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추세가 밀집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힘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누르는 힘이랑, 여기서 올리는 힘이랑, 자, 올리는 힘이랑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추세가 밀집되고 있는 삼각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삼각형 흐름에. 근데 그렇다고 또 급등하는, 이 돌파를 했다 그래서 급등하거나, 뭐 무작정 올라가진 않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게 수상한 호재, 이 부분을 4,700원을 납품한 것이 맞느냐? 우리 3분기 실적을 좀 기다리는 건지, 지금 중요한 것은 2차전지 배터리 해가지고, 우리 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뭔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그렇게 뭔지를 알아야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확인을 하고, 뭐 주가 움직임을 좀볼 텐데, 아직까지는 특징적인 그런 게 움직임도 없고, 특징적인 이슈가 나오는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기대감을 동반하고 있지? 뭔가는 있다. 뭔가는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뭔가가 나와줘야 좀, 알게 좀 해줘야. 그렇다고 뭐 대선, 우리 그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해서 설마 진짜 우리 2019년 12월에 나왔던 알루코가 정세균 총리 지명자가 국회의장 시절에 알루코 그룹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설마 진짜 정세균 총리 관련주로 움직이는 건가?
약간 뭐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뭔가가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들, 그건 알겠습니다. 어떤 기대감들이 동반되고 있다는 부분.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시기가 8월 13일, 8월 13일 시기가 딱 기사의 그런 수준이에요. 기사가 당시에 이제 8월에 이때 LG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케이스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주가가 이렇게 좀 급등을 하고 이 기사가 수상한 호재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것 치고는 뭔가 좀 테마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공시가 3분기 실적이 지금 나와준 것도 아니고 언제 나올지는 지금 나오긴 나오겠지만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주가는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주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궁금한 거죠. 도대체 뭐냐? 언제까지 이렇게 감출 거냐? 빨리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이 호재를 뭔가 호재가 있으면은 좀 이제 좀 까놓자. 이제 까놨으면 좋겠다. 그게 뭔지 좀 분석 좀 해보게. 제 입장에서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금 가능성에서는 정세균 총리이 서울시장 출마한다 뭐 그런 소식이 좀 있긴 어좀 선을 좀 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배터리 케이스 하우징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속도 조절을 좀 하면서도 뭔가가 이슈가 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오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같이 기다려 보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오늘 제목을 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걸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켜보자고요. 이슈가 좀 나올 때까지는 이슈가 여기에 대한 관련돼서 먼저 뭔가 확정적인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냄새를 솔솔 풍기고 있어요. 이 냄새가 뭐 고기 냄새인지 아니면 탄 냄새인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단기 추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종목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그런 내역들이 확인되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10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전에는 우리 7시 50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리딩을 드리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장전에는 7시 50분. 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노란풍선 현재가 28,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원, 그리고 9시 1분에 박셀바이오 현재가 37,900원, 1차 목표가 37,900원, 손절가 3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참 좋은 여행을 현재가 6,000원 기준에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6,680원, 손절가 5,7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돌파 후에 추가 상승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림과 같이 차트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추천 이후 8%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어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여행도 9시 3분에 최고가 6,200원으로 1,000원 평가 달성.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노란풍선도 최고가 21,850원에 1,000원 평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모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천주들 이후에도 2,000억 평가를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